가이드 그거 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. 오랜만에 야전 침대 갖고 왔어요. 모기 물렸는데, 아, 오늘 진짜 급하게 오느라고 모기 퇴치제랑 모기 향도 안 갖고 오고 난리야 난리. 모기 지금 한 방 물렸는데 또 한 방 더 물리면 편의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또 여기 캠핑장은 이 근처에 그 광덕산이 있어서 그런지 그 관광지라서 편의점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. 거기 가서 모기 향 하나 사와야겠어. 여기 자체는 매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. 일단 세팅을 좀 끝내놓고 다녀오던지 해야지 뭐. 원래 세팅 딱 끝나고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. 좋네. 아이 귀찮아. 약간 집에 가고 싶은 느낌? 비도 안 오고 모기나 물리고 맥주도 못 먹고. 뷰가 별론데? 어떤 집이 보여요. 텐트를 약간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. 이쪽을 걷어도 되겠다.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.
모기향을 사와야겠지? 요거 한방 이후로는 안 물리긴 했는데 오늘은 메쉬가 없거든요. 그냥 얕은 침대에서 잘 거라서 아, 잘 때도 피우고 자긴 해야 돼서 그리고 이따가 랜턴 키면은 벌레도 많이 올 테고 너무 귀찮다. 왜 안 갖고 온 거야, 모기향을. 그리고 진짜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그랬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아까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은 안 와요. 막 급하게 준비해서 왔는데 이게 뭐야. 근데 먹구름이 좀 끼는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기도 해요. 일단 밖에 가서 모기향을 좀 사와야겠어요. 고려시대 유물. 녹이 진짜 많이 쓸었어요. 근데 작동은 잘 돼요. 이게 블랙이 이렇게 많이 녹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코팅이 벗겨지고. 알고서 그냥 구입을 했었거든요. 실버보다 블랙이 더 예뻐서 그냥 블랙을 구입했더니 이렇게 녹이 다 쓸어버렸어요. 이게 국내 정식 수입품은 AS가 되는데 직구 상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사설 업체를 한번 알아봐야겠어. 너무 녹이 쓸어가지고 이거. 그래도 작동은 잘 되니 다행이에요. 아까 편의점 갔다가 요거 쫀득이 사왔어요. 요거랑 어울리는 핫스. 어우 맛있어. 오늘 진짜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집게랑 가위도 안 가꾼 거 있죠? 뭐든 급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맛있어. 근데 또 이렇게 쫀득이 먹고 맥주 먹고 하니까 또 좋네. 그래도 또 준비 안 된 대로의 또 매력이 있죠. 그렇겠죠? 있겠죠? 확실히 처서가 지나니까 엄청 시원해요. 밤에는 추울 것 같아요. 이번 여름 알차게 보내려고 했는데 뭔가 후루룩 지나가서 너무 아쉬워요. 그래도 가을에는 백패킹 다니기가 좀 더 좋으니까 또 설레긴 하네요. 가을에는 오토캠핑이랑 백패킹 많이 다니고 이제 겨울에는 거의 백패킹 위주로 좀 다녀보려고요. 재밌겠다. 에어매트를 들고 오긴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매트 안 깔고 이렇게만 자려고요. 저는 이것도 나름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자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빨았거든요. 근데 꾸정물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 침낭도 세탁소에 맡기면 세탁소 아저씨가 깜짝 놀라시겠지? 서프라이즈! 이제 모기향 냄새도 못 맡겠네. 이게 막 몸에 좋은 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여름 냄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모기향 냄새가 좋더라고요. 야. 선풍기를 갖고 왔는데 선풍기는 안 켜도 될 것 같아요. 되게 시원해요. 아마 마지막 여름 캠핑이지 않을까. 저 쫀득이는 너무 맛있어.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?
탄수화물이겠지? 마가린, 백설탕, 베이킹 파우더, 옥수수 가루. 맛이 없을 수가 없구만. 비가 그래도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장비를 살짝 안으로 넣어놔야겠어요. 이 TP 텐트가 얘가 위에는 좁고 아래가 넓은 형식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비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못해요. 비가 오긴 올 건가 봐요. 조금씩 굵어지고 있어요. 좀 안쪽으로 놔야겠어요. 더 들어가야 되나? 맞네, 비를.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? 오늘은 요거 불닭볶음면 먹을 거예요. 제가 매운 걸 좀 잘 못 먹는 편인데 또 매운 걸 좋아해요. 눈물콧물 짜면서 이런 거 매운 거를 좀 먹는 스타일? 그런 편인데 오늘은 제가 항상 까르보나 뭐 그런 로제 이런 거만 먹거든요. 근데 얘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고 그래도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치즈를 넣어서 먹으려고요. 끓는 물을 4분 동안 넣으래요. 비가 조금씩 오는데 이쪽에 좀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물이 좀 떨어지는 거 봐요. 그래서 이거 물만 좀 부어놓고 테이블을 또 옮겨야겠어. 아하이 정말. 소고기. 오늘은 소고기 먹을 거예요. 이거는 업진살이래요. 드럽게 비싸요. 아! 저 뚜껑 따면 안 됐는데 치즈 해야 되는데? 되겠지 뭐. 라면 속 치즈. 안 돼. 여러분, 오늘 제가 못 챙긴 게 많다고 했잖아요. 이 가위를 안 갖고 온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편의점에서 가위를 사왔어요. 이걸로 음식 잘라도 되겠지? 괜찮겠지, 뭐. 일단은 고기 먼저 구워볼게요. 안 돼! 치즈가 녹았을까? 오! 그래도 나름 녹은 것 같은데? 근데 뭔가 쭉쭉 치즈가 늘어나는 그런 걸 바랬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얘야, 진정하렴. 우와! 진정해. 일단 요 가위는 살짝 찝찝하니까 물티슈로. 설거지. 미용 약간 그런 문구용 가위이긴 한데 캠핑이 이런 거지 뭐. 아니, 진정해. 왜 이렇게.
잘 잘리고 좋네. 역시. 오 마이 갓. 살짝 무서운 소고기예요. 명이나물도 사왔어요. 에이, 조금 열어서 안 되는구나. 호락호락 하지 않네. 으뜨, 으이, 무서워. 무섭다, 야. 적당히 해라. 명이나물 올려서. 역시 비가 오긴 오는구만. 아, 치즈가 뭉쳐 있었네.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매운데요? 치즈 맛있다. 짜파게티랑 먹는 게 더 맛있다. 괜히 짜파게티랑 먹는 게 아니야. 그래도 비 잘 온다. 하늘이 약간 핑크빛이에요. 되게 예뻐요. 오늘은 빗소리 들으면서 자면 되겠다. 자연 ASMR. 이거 지금 젓가락이 제가 짝짝이로 갖고 왔거든요. 근데 얘가 열 때문에 좀 변형이 됐어요. 또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얘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젓가락질 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. 왜 하필 또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. 아! 소주 안 먹네? 어떤 거야? 뭔가 허전하더라. 이거지. 이게 없어서 뭔가 이상했어, 진짜 오늘. 연기 속에 갇혔어. 아니, 명이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명이나물로만 술 한 잔도 되겠어.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띵띵 돌아가던데? 이게 아닌가? 아, 빗소리 좋네. 그 우중 캠핑이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우중 캠핑만의 그런 좀 아늑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. 근데 바람 부는 우중 캠핑은 좀 싫어요. 근데 이렇게 비만 내리는 우중 캠핑은 좋아요. 운치 있어. 마이크도 떨어졌잖아. 방금 카메라 꺼놓고 이렇게 앉아서 빗소리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소주 한잔 할까 하다가 아 이거 소주 한잔 하는 거를 카메라로 찍어야겠다 하고 줬다 갖다 놨는데 욕꼬라지가 됐는데 어쨌든 나만은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말 안 하고 조용히 먹으려고 그랬는데 좋네. 막잔. 이제 정리를 하고 2차 해야겠어, 2차. 아, 라이터가 없네.
얘로 불 켜볼까? 어우 무서워. 후! 성공! 와우 짱 크다. 근데 얼굴만한 것 같기도 하고 얼굴보다 큰 것 같은데? 너무 뜨겁네. 아유 정말. 아뜨! 조금씩 익혀 먹기로 해요. 짠. 렌터에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었어. 제가 해본 우주 캠핑 중에 오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전세캠이에요. 그것도 좋고 빗소리도 딱 적당히 들리고 뭔가 세팅하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. 미니멀해서 이게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적은 처음이라 너무 좋아요. 옷을 좀 입어야겠어요. 이제 겉옷을 입어야 하는 계절이 왔어요. 제가 아까 그 바퀴벌레 같이 생긴 뭔가의 그런 한 새끼손톱만한 벌레를 몇 번 봤거든요? 아무래도 벌레가 무서워. 이거 펄 때도 있긴 있는데 이왕 이거 야침 핀 김에 그냥 어찌됐지 그냥 메쉬만 달아서 잡을까봐요. 여기 이렇게. 다음에는 모기장 텐트를 좀 사야겠어. 무서워. 징그러워. 벌레. 어허. 텐트를 갈 곳이 없구만. 어, 여기도 있다. 바퀴벌레 같으네. 안 되겠어. 진짜. 아, 그냥 펄다를 해야 되나? 이렇게 올리고 자면 안 들려나? 너무 귀찮지만 해야겠다. 벌레 때문에. 여튼 침대는 왜 핀 건지 모르겠지만 이왕 자는 거 편하게 자야겠어요. 에잉? 거꾸로 쳤네.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. 아. 화가 나네. 맞는데? 아니네. 맞지 않네. 정말. 아, 앞으로 미리미리 칠게. 이러지 마. 안 들어가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. 몰라. 오케이. 두 번 일했어. 여러분. 이 랜턴에 이 텐트가 잠깐 닿았거든요? 근데 여기가 탔어. 두 개나 빵꾸가 났어. 진짜 내가 좋아하는 텐트인데. 내 탓이지 뭐. 여기 어디 패치 또 붙여야겠어요. 벌레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. 다른 데는 없지? 에이 진짜 너무 슬퍼요. 텐트가 타서 이거 서커스 테이프 이너 텐트 갖고 올 걸. 후회되지만 이미 벌어진 일. 그리고 오늘 샤워를 안 했는데 사실 좀 꿉꿉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잘 거예요. 이게 있기 때문에 샤워를 안 했어. 아마 얘가 없었으면 샤워를 했을 거예요. 저는 이걸로
쓱쓱 닦고 잘 예정입니다. 옷도 갈아입고요. 즐거운 샤워 시간. 여름에는 그냥 메쉬 있는 텐트 꼭 갖고 오는 걸로. 오늘은 운전을 많이 안 해도 돼가지고 그냥 커피만 간단히 먹고 가려고요.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. 가루가 다 들어갔어. 가루를 가라앉힌 다음에 먹어야겠다. 언제나 더 먹어야지. 그거 있잖아요. 길 가는 나그네에게 체하지 말라고 나뭇잎 띄워주는 거. 나는 커피 알갱이를 띄운 거야. 약간 날파리 빠져있는 기분? 잘 골라 먹어야 돼. 아침까지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는 안 와서 철수하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텐트가 안 마를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하네요. 몰라. 1 of them, not a mix.